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지난해 8월 2일 이첩 직후인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.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.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5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. 통화는 4분 51초 동안 이어집니다. 오후 4시 21분 윤 대통령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7시 20분쯤 군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합니다. 같은 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나타났습니다.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임 비서관과 5차례, 신 차관과는 3차례 통화했습니다. 이 비서관은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도 4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이첩됐던 사건 기록이 당일 회수되기까지 반나절 동안 분주하게 연락이 오간 겁니다.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서관과 통화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. 통화 기록이 확인됐을 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.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,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.